Exercise 11 to 12입니다. 주제. The difference in the severity of penalties between military education and civilian education. 여기서 이제 severity라는 거는 심함의 정도가 되고요. penalties는 형벌이 되겠죠. 근데 이제 military education은 군사교육이고, civilian education은 민간교육이니까, 민간교육과 군사교육의 차이는 그 이제 진학한 학교에 따라서 군사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 일반 학교인지에 따른 그런 차이가 나겠죠. 어떤 식으로 형벌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지 여기 패시지에서 언급이 될 거고. 첫 번째 문장. Students in a civilian college가 are found to be cheating on an examination. 시험에서 치팅을 하는 게 발각이 되었을 때, 될 때. It does not make a story in the national media. Make a story 한다는 거는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프레스 자체. 그런 이제 국가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날 만큼의 매체에서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Not even headlines in the local papers. 그런 지역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차지하지도 않고, and probably not a story in the college newspaper. 대학 신문에조차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시로 너무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막 신문에 실릴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가 굉장히 사소하다는 거죠. Civilian college에 있어서 cheating이라는 거는 굉장히 trivial issue라는 거예요. What is trivial? trivial 하면은 사소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없는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자, 여기 문장에서 지금 대시를 이용해서 추가 설명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시 뒤에 지금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시는 그냥 이하가 부사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The students may have a hearing before a student faculty discipline board. 여기서 이제 말하는 hearing이라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청문회. 워드리스트에서 봤다시피 청문회가 될 거고 그런 청문회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student 아니면 faculty disciplinary board라는 거는 board는 여기서 칠판이 아니라 회예요, 회. 그래서 뭐 규율회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가야 하는 그런 규율회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the student가 누구라는 거지? 뒤에를 봐야 알수 있겠죠. 그리고 and the penalty may be imposed.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impose 하면은 부과하다. 부과하다 원래 삼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주어가 페널티가 되면 이건 수동태로 써야 되겠고. If the verdict is that, 만약에 verdict 하면 판결. 그 판결의 내용이 that the students are guilty. 학생들이 죄가 있다는 거의 내용이라면 그럼 뭐 청문회까지 거쳐서 규율회에 가야 될 거다. 여기서 말하는 guilty는 죄책감을 느끼는이 아니라 유죄의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단위어가 뭐였지? I로 시작하는 innocent가 있겠죠. innocent 하면 유죄의가 될 테고 앞에 쓰인 that은 접속사. 그냥 이렇게 명사절 보어 연결해주는 접속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여기서 말한 the students가 누구냐는 건데 civilian college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 civilian college가 되겠죠. The civilian students. civilian 하면은 시민의가 아니라 민간의입니다. 민간의 반대는 군사의니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군사학교와 관련이 있냐 없냐인데 여기서는 민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군사학교 얘기는 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캐테고리가 두 가지로 갈리니까, 어느 때부터 군사학교 얘기를 해주는가, 이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the penalty may be a failure. 형벌은, failure in the course. 그런 강좌에서의 낙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낙제를 시켜버려. F를 줘버리는 거죠. or a brief suspension from the institution. 그러한 학교 기관으로부터의 정학일 수 있습니다. brief는 잠시 동안에. 지금 잠시 동안에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seriousness가 큰 형벌은 아닌 거죠.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솔직히 학부에서 학생 한 명이 정학을 당한다 그래서 학부 전체가 난리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종 it is less severe than either of these. 또한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한 이러한 것들이란 앞에서 언급된 F, 즉 낙제를 받는 거 아니면 정학을 받는 거 이런 거보다도 덜 심각한, 덜 극심한 그런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s은 the penalty. 가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The West Point Scandal 나오는데 이게 지금 더 웨스트 포인트가 나왔다는 건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웨스트 포인트는 사관학교예요. 미국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Military Students란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문장 도입이 좀 불친절한 게 앞에 On the other hand 같이 반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이어가 있어야 새로운 개념이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소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West Point Scandal of 1976, 1976년에 있었던 그런 스캔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사고가 크게 터지는 걸 얘기하죠. Made front page news across the country. 전국적으로 일면 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면에 실릴 정도의 뉴스라는 건 엄청난 스캔들이라는 거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military students were cheating, which violated the honor code. cheating이란 건 부정행위를 한 거죠. 뭐한 도중에 부정행위를 했을까?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했겠죠? cheat, 부정행위를 하다. 근데,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나오고, 당연히 됐을 수 없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violated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관. 이게 위반을 했습니다. Honor Code를. Code라는 건 신조라 그래요. 신조. 그래서 이제 명예 신조를 위반을 했다는 거는 그런 이제 군사학교만의 Creed가 있는 거예요. 신조는 다른 말로 Creed라고 하는데 군사학교는 막 at least 10 or up to 12한 10개에서 20 정도의 그런 신조가 있고 그 신조를 매일 아침마다 막 외치면서 하는데 그게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런 윤리적인 자격인데 그걸 위반을 한 거죠. 막 I promise to be honest for myself 뭐 이런 신조가 있었는데 그걸 다 어긴 거니까 violate의 반이어가 있어요. 당연히 complied with 지금 ed로 썼기 때문에 complied with로 합시다. 그래서 violate의 반이어 complied with 뭐뭐에 순응하다. 다음 문장 that event 그 사건 그 사건 다음에 컴마 나왔고요. 그다음 명사 나오니까 이건 동격에 컴마가 되겠죠. 그 사건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was followed 뒤따라졌습니다. By student dismissals 학생 같은 경우에 해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퇴학이 되겠죠. 퇴학과 그리고 and lengthy editorial comment. Editorial은 그 신문 같은데 기고문 쓰는 걸 얘기하니까 기고문에 엄청 장문의 글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로 굉장히 크게 실린 그런 큰 이슈가 되겠네요. controversial하다 볼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A was followed by B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수직선이 있으면 A라는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오른쪽이 미래고 왼쪽이 과거. 그러면은 A가 여기 있습니다. A는 그 치팅 사건이 되겠죠. 그럼 치팅이 일어나고 나서 미래 쪽에 좀더 가까운 B가 일어난 거. 그럼 B는 그 student dismissal 퇴학과 그런 lengthy editorial comment가 되겠죠. 따라서 A에 대한 결과로 B가 일어났다 할때 A was followed by B. 혹은 A is followed by B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n the junior class, junior은 몇 학년? 3학년. 4학년 중에서 3학년이 3학년 학급에서 184 students were formally accused of cheating. 정식적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법적 문제까지도 끌어오는 거고. And 152 of those were expelled. Expelled은 추방하다. Banished가 되겠죠. 완전히 이제 퇴학 조치를 당하는 거다. Suspend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갈수록 더 강력해지네요. 그런 페널티의 정도 자체가. 그 다음에 similar cheating scandals at the Naval Academy at Annapolis. Annapolis에 있는 그런 네이버 하면 이건 해군 학교. 해군 학교에 똑같은 그런 부정행위 스캔들과 그리고 또 어디서도 부정행위 스캔들이 있었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Air Force Academy, 공군 학교 또한 이거 지금 명칭만 아카데미지 학교라 보시면 되고요. Have also been given the most serious attention. 가장 그런 중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given은 원래 사형식이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또 목적어처럼 보이는 do가 있을 수 있겠죠. 직접 목적어.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음 문장. 그렇다면 why cheating by an officer candidate? officer candidate 하면은 사관 후보생. 캔디데이트가 후보자니까 사관 후보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cade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기만 하시고 사관 후보생. 그다음에 나오는 taken, PP 형태를 받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take는 동사를 완성을 하는 is하고 모여서 is taken이 돼요. is cheating이 되는 게 아니라 왜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냐? than cheating by civilian student. 왜 민간 학생들보다 at the same time educational level. 동등한 그런 교육적인 조건에서 교육 수준은 같은 거예요. 다 3학년이고 다 같은 학년이고 다 나이도 같고 근데 왜더 형벌의 정도가 높은가? The question almost answers itself. 그 질문 자체가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명백한 걸 우리가 self-explicit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답을 낼수 있는 거 스스로 분명한 자명한이라 그러죠. Civilian schools have honor codes. Honor code가 물론 있기도 있어요. 민간 학교들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국가를 위해 맹세할 것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but moral education 도덕 교육이 is usually not a conscious educational goal. 정말 그런 의식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교육적 목표는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the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 has a well-known honor code. 굉장히 잘 알려진 일종의 복무 신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That 여기 나왔죠? A cadet. Cadet은 will not lie. 거짓말하지도 않고 부정행위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또한 nor tolerate anyone who does. 그런 일을 하는 누구도 tolerate하지 않을 거다. 인내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지 않는 거죠. Forgive. Forgive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방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 후 더즈로 끝났는데 이런 더즈 같은 거는 앞에서 나온 동사구를 받아주는 대동사구문이라 그랬어요. 대동사. 따라서 더즈 뒤에 뭐가 생략이 되는데 여기 나온 lie, cheat or steal. 이렇게 명시를 해줄 때, 나열을 해줄 때는 a, b, or c 병렬 구조 규칙 지켜주셔야 되고 여기 이제 대동사는 does인지 아니면 뭐 is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냥 앞에 나온 대동사 형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the experience of living by such a code. 그러한 신조를 지니고 사는 그런 경험은 우리가 바라기에 will help produce officers. 장교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장교냐면요. Who can be trusted to avoid moral individualism? 도덕적인 개인주의. 개인주의를 피할 정도로 신뢰가 될 정도에.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주의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집단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군대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신조에 기반해서 살려면, 개인 행동을 안 하게끔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나온 help produce에서 help는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5형식 갖추고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이제 일반 대중이어서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produce 이외에도 to produce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They will have consciously
practiced. 여기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했을 겁니다. 미래 완료 써주고 있죠. 미래 완료는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은 되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나중쯤이면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reflex는 반사 행동. 뭔가 딱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바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reflexive honesty, 정직의 반사 행동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of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doing what they promise to do. 그들이 하기로 약속한 걸 일관적으로 하는 그런 반사 행동을 연습을 했을 거래요. Regardless of temptation, 유혹과는 거리가 멀게. 유혹과는 거리가 멀게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유혹이 있겠죠. 대신에 그 신조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아, 유혹은 나와 상관없는 거다 하면서 유혹을 완전히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자격이 유혹에 대한 저항. Resistance to temptation. 이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나온 promise 경우에는 to부 정사밖에 목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promised doing 이런 건안될 테고, 그리고 doing 뒤에 명사 빈칸, 그리고 do 뒤에 명사 빈칸 두개 비어서 앞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써주는 거겠죠. 그 다음, 이게 마지막 문장인 것 같고, The thought and temptations of individualism, 개인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유혹들은 are always in the mind. 항상 염두가 되기는 합니다. 염두가 되기는 하지만, but, 당연히 but이 나와야죠. We assume that people can be found who consciously adopt another moral style. 사람들이 발견이 된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죠. 혹은 가정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또 다른 그런 moral style, 도덕적 코드를 채택을 하는 adopt 하면은 employee, 채택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an be found라는 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who 이하가 사실은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사절이라 볼수 있겠죠. 자, another moral style이 뭔지 볼까? 여기서 이제 개인주의가 있고 세상에는 진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주의들이 있어요. There are a number of ideals in the world, includ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talitarianism, utilitarianism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 그런 많은 사상들 중에서 하나 더 언급한 게 그냥 another moral style. 우리가 another 쓰면 언제 another 쓴다 그랬지? 그 주의 자체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거는 아니고 또 하나 언급해줄 때 쓴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 the other 쓰지 않고 another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봤는데요. 그냥 두 가지 학교의 대조, 그리고 왜 military school에서의 그런 severity of punitive measure, 형벌적인 조치의 그런 심각성, 이왜더 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대상 비교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마칩시다.